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참회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는 주일 아침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바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염려의 물결에 떠밀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풍랑은 그칠 줄을 모르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주님, 우리 속에서 일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파도, 의심과 두려움의 파도, 무기력함과 나태함의 파도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며 참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예배가 다 회복되어 저희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회 학교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나 부모님과의 시간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저희 가슴에 새겨져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전환시까지 대면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온라인이나 대면 예배 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자랑할 만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고 때로는 자신이 살아온 삶, 인생 경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기에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자랑은 다 허탄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자랑은 허탄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나이 60이 넘어가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평준화가 됩니다. 그렇게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자랑을 하다가도 자신보다 더 많이 배우거나 더 많이 가진 자를 만나면 그 자랑은 허탄한 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일의 인생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머리털이 전장에서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부자는 죽어서 고통받는 것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관심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자신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관심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운동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고 무엇을 많이 자랑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신앙의 겉모습에만 관심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나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내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교회의 문제나 외형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고 말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당의 건물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수가 몇 명인가 하는 것도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또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지 그 모든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말한 데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면서도 사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남들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행동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자랑한다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유대교를 위한 열심이 남달라 그 열심으로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자신에게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린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겨 다 버렸다고 말한 것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가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인 천부장도 그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산노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꼭 가져야 하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이미 가졌습니다. 유대인인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배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인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난 배경이나 자라난 환경이나 스펙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십자가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이집트와 고대 동방에서부터 사용되던 공개 사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사형의 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오히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거칠애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노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그 저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확신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능력임을 잘 압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 한다 해도 설명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말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교인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면 당연히 율법도 행하여야 합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면서 자신들조차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내 마음대로 대충 살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인생을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에 구원 얻은 자답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는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동기부터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길을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거나 의무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결코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그 죄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것보다 더 귀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으로 옮겨가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려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가장 귀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신.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여호와 이레 예비되신 은혜로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열납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함께 주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